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또다시 가수 임영웅 씨와 관련해서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임영웅 씨가 어제입니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하나의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제목이요. 이게 나올지는 몰랐죠? 저도 몰랐습니다. 임영웅 드디어 메시와의 만남 성사, 임영웅의 리노드 비하인드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선수가 리오넬 메시지 않습니까? 임영웅이 파리에 갔을 때 이 메시와 황의조의 경기를 보는 영상이에요. 임영웅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축구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우상, 축구선수는 메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임영웅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메시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찐팬으로서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축덕 임영웅이 메시 영접에 감격을 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축구는 회복이다. 그리고 축구는 힐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요. 저는 임영웅과 영웅시대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영웅은 무대 위에서요. 많은 임영웅 팬 여러분들이 임영웅을 연호하면 본인은 영웅시대 이렇게 함께 연호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임영웅에 말하자면은 임영웅이 메시를 향해서 메시를 봤을 때 터질 것 같은 마음이다. 이런 것처럼 임영웅은요. 거꾸로 임영웅을 우상으로 지금 응원하고 있는 영웅시대 회원들의 마음을 그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이 무대 위에서 팬들이 임영웅을 연호할 때 함께 영웅시대를 연호할 때 그 진정성이 있는 연호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본인의 우상인 메시를 향해서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메시를 응원하는 것처럼 영웅시대가 임영웅을 응원하는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선수는 리오넬 메시다. 그래서 이렇게 황의조와의 경기에서 누구를 응원할까 고민하다가 옷을 반반 이렇게 해서 입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코트를 입었는데 너무 축구 경기가 과열되면 이걸 열었을 때 쟤는 뭐야? 라고 맞을까봐 코트를 벗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구는 힐링이다. 축구는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본인이 말하자면은 자신은 주업이 가수가 아니라 축구선수인 것 같다. 일주일에 다섯 번은 축구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섯 번은 축구를 할 정도로 축구광이다. 축구를 통해서 정신적, 신체적, 마음적으로 회복을 많이 하고 있다. 노래를 하기 위해서 축구는 꼭 필요한 소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영웅시대 팬들의 마음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영웅시대는 노래를 통해서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면서 정신적, 신체적, 마음적으로 회복하는 것처럼 임영웅은 영웅시대에게는 삶을 사는 필요한 소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본인이 메시를 향한 그런 찐팬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처럼 임영웅은 영웅시대 회원들이 자신을 향한 그런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면서 임영웅이 무대 위에서 영웅시대 이렇게 함께 연호하지 않습니까? 이게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진정성이 있는 연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메시를 향한 찐팬이 느끼는 마음을 터질 것 같은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임영웅은 영웅시대에 임영웅을 외쳤을 때 함께 영웅시대를 외치는 그 마음, 그 진정성을 느끼는 거예요.
영웅시대를 외칠 때 연호할 때 무대 위에서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말하자면 영웅시대를 연호하는 겁니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서 본인이 메시를 좋아하면서 터질 것 같고 축구를 통해서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처럼 영웅시대는 본인을 보고 이렇게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고 노래를 좋아하면서 이런 느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임영웅의 영웅시대 연호는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영웅의 우상은 메시고 메시를 보면서 터질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이 축구를 보면서 말하자면 삶의 축구 노래에 필요한 소스다 축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구를 통해서 정신적 신체적 마음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다. 영웅시대는 노래를 통해서 임영웅을 통해서 정신적 신체적 마음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을 임영웅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황의조와 메시의 경기에서 누구를 응원할까 고민하다가 반반의 옷을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롱댕 드 보드로 팀이죠. 말하자면 황의조 팀이고 또 하나는 파리 생제르맹의 팀의 옷을 반반씩 해서 입고 갔는데 그리고 코트를 입었는데요. 코트를 벗지 못했다는 거예요. 쟤는 뭐야? 라고 이렇게 두들겨 맞을까봐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했는데 두들겨 맞을까봐 임영웅 파리에서 외투를 못 연 사연은 그겁니다. 임영웅의 주업은 축구선수다.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영웅시대의 주업은 뭐냐면 노래예요. 노래. 그리고 임영웅이에요. 이것을 임영웅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의 영웅시대 연호는요. 진정성이 있는 연호다. 입으로 하는 연호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본인은 축구를 통해서 정신적, 신체적, 마음적으로 회복을 많이 하는 것처럼 영웅시대는 노래를 통해서 임영웅의 노래를 통해서 정신적, 신체적, 마음적으로 회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임영웅이 알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축구는 꼭 필요한 소스다.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노래는 임영웅의 노래는 꼭 필요한 소스다 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영상을 보면서요 아 임영웅은 본인이 좋아하는 우상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요 이 우상이 있다는 것은요 아름다운 삶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답다. 진정성을 느낀다. 어느 연인과의 사랑을 할 때 딴 생각을 하겠습니까? 진정한 마음을 쏟는 것처럼 임영웅에게는 메시를 향한 본인의 소위 말하는 우상인 메시를 향한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터질 것 같은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임영웅 영웅시대가 본인을 연호했을 때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100%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어제 영상을 통해서 아 임영웅이 메시를 이렇게 응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영웅시대가 본인을 향해서 임영웅을 연호했을 때 마음을 진정으로 알고 영웅시대를 연호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 임영웅 씨 하나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아 임영웅의 진정성, 진정한 마음을 영웅시대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는 영웅시대를 연호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정리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렇습니다. 임영웅은 이런 아티스트예요. 가수예요. 본인이 메시를 좋아하면서 터질 것 같은 마음을 갖는 것처럼 축구를 통해서 힐링과 회복을 하는 것처럼 영웅시대가 임영웅을 향해서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면서 힐링과 회복을 하고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마음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명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렇습니다. 이명웅이 메시를 향한 마음이나 영웅시대가 이명웅을 향한 마음이나 같다. 이명웅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